네, 오늘 뉴스 인 이슈는 이혜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참 오늘 시장도 비가 내리고 밖에도 지금 잠깐 또 비가 내리고 있다고 해요. 참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인데 그런데 이 가운데서 그래도 약간의 좀 훈풍이 불어온 곳이 있잖아요. IPO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최근 뭐 IPO 분위기가 좀 안 좋았었어요. 올해 들어서 6개 업체가 상장 포기를 했고 또 지난달에만 3개 업체가 좀 포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물론 재도전을 하는 기업들도 있지만요. 전반적으로 한파가 불고 있다. 이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을 부정하기는 어려운 맞습니다. IPO 시장 분위기가 전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로 다음 주, 딱 일주일 남았는데 17일에 코스닥에 상장을 하는 범한 퓨얼셀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이제 IPO 절차를 진행을 했는데 기관 수요 예측에 이어서 일반 청약까지 모두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다라는 부분이 전해진 건데요. 먼저 이 기관 수요 예측 때부터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715대 1 정도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는데 한 천여 개의 기관이 참여를 했다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80% 이상의 기관이 공모가 상단을 희망밴드 상단을 초과하는 그런 가격을 적어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공모가 범위도 이 상단인 4만 원 선에서 확정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기관 수요 예측의 좋은 분위기가 그대로 일반 청약까지도 이어졌습니다. 한 710대 1 정도의 경쟁률을 기록을 하면서 총 7조 6천억 원 가량의 증거금이 유입이 된 건데요. 지난 가온칩스 간 1000대 1 정도를 기록을 해서 이 정도의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균등 배정을 노리셨다면 이번에 4개 증권사에서 청약을 진행을 했는데 NH 쪽으로 청약을 하신 분들은 한 주에서 두 주 정도 가져가실 것 같고 나머지 3개 증권사로 이제 청약하신 분들은 한 주 혹은 빈손 청약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흥행을 했다라는 분위기를 좀 볼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결국에 이렇게 성공적으로 맞춰서 총 854억 원 정도의 자금을 마련을 하게 됐는데요. 시총은 한 3,500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3,000평 규모의 한 제2공장을 증설하는데 이 공모 자금을 사용하겠다. 기업 쪽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IPO 한파 속에서도 흥행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결국은 이 회사가 어떤 노하우를 갖고 있냐일 것 같은데 모멘텀과 펀더멘털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어떤 부분입니까? 일단 이 IPO 시장이 굉장히 침체된 분위기에서도 이변을 일으킨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상장을 했던 청담 글로벌이라는 기업이 있죠. 이 기업 역시 오늘까지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어제 한 12%대 급락이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공모가 기준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조차도 기관 수요 예측 결과로 일반 청약에서도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여전히 IPO 시장이 위축된 분위기 속에서 이 범한 퓨얼셀이 그러면 흥행을 한 비결이 무엇인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먼저 이 기업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19년에 이 범한 산업이라는 그룹에서 수소 연료 전지 부분만 물적 분할을 해서 설립이 된 곳인데 잠수함 그리고 수소 충전소 그리고 건물용 연료 전지를 기술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주력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일 지멘스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잠수함용 연료 전지를 상용화한 곳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수소 충전소 부분에서도 주요 기자재를 국산화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니까 높은 기술력을 자랑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흥행 요소를 크게 세 가지로 정의를 해볼 수 있는데요. 전방산업 확대에 따라서 이쪽으로도 한 수요, 그러니까 기술력에 대해서 좀 증명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소산업을 영위 중인 만큼 성장 가능성을 기관 투자자들이나 개인 투자자들이 좀 중시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좀 공모주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수소연료 소부장 기업이었던 점이 좀 주요했던 것으로 먼저 풀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또 실적 개선세 역시나 주목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해 매출이 461억 원 정도를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도 62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각각 전년 대비해서 40% 그리고 20%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만 봤을 때도 영업이익이 한 80% 전년 대비해서 급증하는 아주 강한 실적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주목해 볼 부분이고요. 또 구주 매출 없이 100% 이 신주 모집으로 신주 발행으로 진행을 한다는 점도 주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구주 매출 같은 경우에는 기존 주주 배불리기다라는 인식이 있고 또 많은 구주 매출 비중을 갖고 있다 보면 상장 이후에도 물량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공모가 이 100% 신주 발행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점도 장점으로 부각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한파
고물가 속에서 오랜만에 흥행에 좀 성공했다 이런 소식을 전해 듣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어려운 분위기라고 하더라도 IPO 시장에 도전장을 내고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필라이 소프트 같은 것도 있었고 이들 기업들이 이런 한파 속에 도전을 하는 만큼 당연히 좀 굵직한 전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상장을 해야 기업 위상을 제고를 하고 예. 또 이렇게 공모 자금을 마련해서 신규 투자 같은 것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더 늦추지 말고 상장을 하자는 분위기가 예비 상장 기업들 사이에서 좀 번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밸류션 높게 잡지 말자라는 분위기가 팽배하고 있는 것도 맞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눈높이를 맞춰서 이런 전략들을 좀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범한 퓨얼셀에서도 살펴보셨지만 첫 번째 방법이 바로 구주 매출을 최대한 줄이고 이 신주만 모집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으로 보입니다. 이 기존 주주 지분을 매각하는 구주 매출이 상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 역시나 이 IPO 전 단계, 프리 IPO 단계보다도 이 기업 가치를 조금 낮추게 볼 수 있는 공모가를 낮춰서 좀 진행하는 경우도 속속들이 예. 나오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상장 이후에도 부담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바탕으로 오늘까지 청약을 진행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비플라이 소프트라는 기업인데요. 공모 주식 수도 기존 100만 주에서 80만 주로 줄였고요. 원래 계획이던 구주 매출 10만 주를 철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레이저셀 같은 경우에도 지난 2월에 예비심사 청구를 했을 때 그때 공모가 희망밴드가 18,500원에서 25,000원 선이었는데요. 희망밴드가 높다는 한국거래소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적극 이 의견을 반영을 해서 밴드 상단 기준으로 약 50% 낮춘 공모가를 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 공모에 나섰던 보로노이라는 기업도 있는데요. 예. 역시 이 기업도 공모가를 30% 낮춰서 진행을 하게 됐고요. 또 기존 주주들이 자발적으로 보호 예수,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이 물량을 팔지 않겠다, 내놓지 않겠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번 공모 물량을 제외하면 유통이 이제 상장 후 1개월 내에 가능한 주식 수가 한 15% 정도 비중으로 크게 낮추면서 이 오버행에 대한 가능성을 낮추면서 상장에 대한 성공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정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주요 IPO 이제 일정이 비플라이 소프트 같은 경우 오늘까지가 이제 공모 청약이 네. 될 거고 이제 어떻게 흐름을 좀 가져갑니까? 일단 제가 우선 3주차까지 일정을 예. 좀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비플라이 소프트는 오늘까지 청약을 진행을 하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특징적인 게 이제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예.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20일에 상장을 앞두고 있고요. 미디어 플랫폼 기업입니다. 어제까지 일반 청약 첫날 경쟁률은 별로 높지 않았다. 그래서 흥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오늘까지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다음 주에 3개 기업 정도, 그러니까 14일부터 15일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일반 청약 나섰는데요. 우선 레이저셀은 이 소부장 특례를 이용해서 증시 입성을 준비 중인 기업인데 이 에어리어 레이저라는 기술을 바탕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후공정 장비를 개발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력 장비가 이 점이 아닌 면으로 레이저를 내리쬐는 기술인데 이것이 굉장히 특화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글로벌 탑티어 기업들을 주요 고객사로 가진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아직까지 실적 면에서 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주의 새로운 바람이 될지 예. 좀 화랑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지 좀 주목이 되는 기업인데요. 약물 설계 전문 기업인데요. 시장 평가가 우수한 기업에게 주어지는 유니콘 특례 1호를 지금 노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위니아 에이드라는 기업도 14일, 15일 이틀에 걸쳐서 일반 청약을 진행을 합니다. 네, 청약 일정을 좀 살펴보셨는데 아까는 이제 기업의 전략을 들어봤다면 이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IPO 시장을 공략할 때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지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적정 밸류에이션도 얘기를 했지만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옥석가리가 쉽지만은 또 않거든요. 시장도 네. 안 좋은데. 맞아요. 예. 지금 인플레이션에 이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예. 찾기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지금 유럽 중앙은행에서 11년 만에 기준금리 인상하겠다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긴축 분위기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증시가 살아나느냐 이 부분을 낙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예. 하반기까지도 좀 증시가
크게 살아나기 어렵다. 만약에 반등을 하더라도 좀 기술적인 반등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라는 분위기가 아직까지 좀 다수의 의견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IPO 시장 공모주를 선별을 하실 때 참고를 해보실 건 성장성이 좋고 또 실적이 나오는 종목 위주로 기관과 개인들의 그런 투심이 좀 쏠렸다. 이런 전례들을 보고 좀 참고를 해보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지나치게 높거나 혹은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가 너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거나 또 구주 매출이나 공모 규모가 큰 기업을 기피하는 경향이 최근 들어서 좀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서 종목을 선별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나왔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전략에 꼭 참고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에 대한 공부는 필수인 거 아시죠? IPO 시장 공략하실 때 기업 공부 꼭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